라푼젤은 풀린을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바깥 세상은 모든 게 신기했어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훔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식당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친절했지요. 그런데 왕실 경비대가 갑자기 식당에 들이닥쳤어요. 그러자 식당 주인이 빠르게 속삭였어요. 이쪽으로 따라와! 풀린과 라푼젤은 겨우 왕실 경비대를 따돌렸어요. 하지만 왕실 경비대의 말 한마디가 풀린을 찾아냈어요. 라푼젤이 말을 어루만지며 부탁했어요. 원래는 공주인데 마녀 고델에게 잡혀와 탑 안에서 갇혀 자랐어요. 등장인물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또 버들 놀이카드를 한번 해볼게요. 훔쳐다 딸로 키웠어요. 고델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다음 헤어졌던 부모님과 다시 만났어요. 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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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처음에 라푼젤 장관입니다. 찍었는데, 그치? 근데 아빠 쪽을 찍었나봐, 왕. 왕을 찍었었나봐. 그래서. 라푼젤을 눈도 아파. 내가 안 길어가지고 멋지다. 채연아. 정답입니다. 맞아요. 플린이 데려갔죠? 어? 알쏭달쏭 퍼즐. 그잖아. 누워. 그다음 언니였다. 사이좋게 진행하고 있어요. 끝. 정답입니다.